야, 자 반갑습니다. 와, 사람도 오늘도 겁나게 많다. 아우, 고양이들도 쫙 들어와 있고 사람은 진짜 많아요. 내가 사고 친 것 같다. 아, 자 오늘 여기서 고등어 한 마리 진짜 목표로 또 한번 달려볼게요. 아 근데 여기가 영상이 너무 어둡게 나와가지고 아 제가 그게 좀 고민이에요 지금. 조금만 영상 밝게 나오면 좋겠는데 아깝습니다. 자 오늘도 시작해 봅시다. 미주왕 120번지 가자. 제가 오늘 영상 촬영은 조금 일찍 시작합시다. 좀 뭐 드릴 말씀도 있고 하니까 아이고 너무 머나 카메라가 어쩔 수 없다. 아 자 여기는 일단 해치고 나서 앞에 있는 뭐 독가시치나 이런 것들이 싹 빠지고 나면 그러면 고기는 들어옵니다. 앞쪽으로 밑밥 앞에만 톡톡 치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카고채비 하지 마세요. 진짜 너도 못 잡고 나도 못 잡고 막 고기 다 흔들어 놓고 그거는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여기는 바로 발 앞에 붙기 때문에 대부분 민장대 낚시를 많이 하는 곳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카고채비 해버리면 머리 띵합니다. 서로 도움이서 합시다. 도움이서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. 자 어제는 여기서 감시 한 3자 나왔죠. 이야 도라비린 줄 알았다. 자 아직은 뭐 독가시치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또 빨리 붙을 때는 또 빨리 붙고 뭐 지금 시간 정도 되면 이미 붙기 시작을 합니다. 한 5시 정도 되면. 자 오늘은 뭐 다른 건 없고 진짜 전갱이야 하다가 보면 잡히는 곳이니 그건 말고 고등어 좀 잡아보고 싶네요. 자 오늘 세팅은 딱 두 개입니다. 한번 오늘 원래 가셔야 되는데 전갱이 손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하루 더 계시기로 하셔가지고 자 오늘 잡은 것도 제가 같이 넣어드릴게요. 손질 저녁에 해서 하나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3호 소세지찌에다가 위에 4mm 캠이 달고 밑에는 볼락 바늘 두 개 요거 볼락 채비 되어 있는 거 잘라가지고 사용한 겁니다. 그리고 3호 회전 봉돌 자 요렇게 해서 앞에 요렇게 던지는 거예요. 하나는 이렇게 루어대 자 루어대 2.1m 짜리에 자 그렇게 사용하시고 자 또 하나는 민장대 세칸대 자 5.4m 짜리에 소세지찌 5호 그리고 카드채비 4개 밑에 회전봉돌 5호 자 이렇게 달고 수심은 한 1.5에서 2m권 자 그렇게 맞추고 낚시 시작하겠습니다. 자 오늘 빵가루 두 개 그리고 밑밥 크릴 한 개 반 자 반은 미끼용으로 지금 얼어가지고 밑에 물 좀 부어놨어요. 빨리 녹으라고. 자 오늘은 고등어를 목적으로 자 이제 해지려고 하니까 막 난립니다. 고기들이 전갱이 또 시작이다. 이 튀는 거 지금 다 전갱이. 오우 튀는 거 다 전갱이. 자 한 6시 가까이 되어서 낚시 시작하십시오. 자 지금은 5시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자 시작합시다. 우리도 뭐 전갱이가 저래 튀는데 뭐 오늘도 또 시작이 될 것 같네. 자 오늘은 조금 사이즈가 큰 놈들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어제는 조금 조과도 별로고 뭐라고 할까 자
효과도 별로고 어제는 씨알도 작고 한 마리 일단 킵. 자, 또 한 마리 더. 오, 빠졌다. 에이씨, 까불면 안 돼. 자, 한 마리씩 잡기는 지금 카드 채비가 조금 아깝다, 그죠?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 막 이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한 5시 반 넘어가서 딱 그 시간 나오는 시간. 자, 여기는 뭐 그전에는 독가시치 빠지기 전에는 안 돼요. 독가시치 싹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. 자, 미친 듯이 지금 잡아냅니다. 뭐 여기저기 지금 다 전경이에요, 그냥. 좀 씨알이 조금 크면 좋겠는데 한번 잡아봅시다. 씨알이 좀 오늘은 또 어떨지. 뭐 던지면 그냥 바로 입질 바로 들어와. 아이고, 오늘의 첫 수는 꼬등어야 되는데 꼬등어가 아니다, 전갱이다. 오, 근데 힘을 왜 이리 써? 잠깐만. 아, 전갱이다. 아이고, 또 한 마리. 어이구, 오늘은 애들이 힘을 조금 쓴다. 아이고, 완전 양어장이다. 완전 양어장이다, 양어장. 한 마리 더, 한 마리 더. 야, 한 마리는 조금 아쉽지 않냐, 카드챕인데? 한 마리는 조금 아쉽잖아. 어우, 어우, 짠다. 딱 그만한 사이즈. 뭐 크지도 작지도 않는. 어이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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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딱 요 동네 사이즈. 그냥 딱 요만해, 요만해. 뭐 사이즈 뭐 어떻다 이야기보다는 그냥 마리수 본다. 손맛 그냥 징하게 본다. 자, 바로 나온다. 아이고, 어이구. 이야, 잘 쨘다. 어이구, 이건 뭐고? 뭔데 이리 쨔노? 이야, 딱고 전갱인데 사이즈가. 와, 겁나 쨔네. 올라왔나? 잘 잡네. 또 왔죠? 잘 짠다. 한 마리 더, 한 마리 더, 한 마리 더. 어떻게 한 마리만 더, 한 마리만 더, 한 마리만 더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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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 다 이미 왔어요. 근데 두 마리, 어이구. 이건 몇 마리고, 이거? 세 마리가. 두 마리인데, 와. 세 마리다, 씨. 우와. 세 마리. 카드 채비. 대박이다. 와, 한 번에 세 마리. 와, 대박, 대박. 1타 3피. 이거까지. 자, 카드 채비 서는 이유가 이거죠. 한 번에 여러 마리 잡는 거. 까딱하다가 낚시도 부러집니다. 꼬등어부터 뿜어. 그렇지. 자, 조금 있으면 어두워지면 제가 영상은 끌게요. 왜냐면 어제도 해봤는데 뭐 너무 시큼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뭐 그렇더라고. 아이고, 미끼 한 개 떨어졌다. 밑밥 한번 주고. 아이고, 또 왔다. 밑밥 줄라카요. 오면 어떡하노. 또 한 마리. 자, 일단 한 마리. 자, 친구들 또 붙어라. 그렇지, 쭉 가고 친구들 있는데 가. 에, 이번에는 한 마리가 끝이다. 야, 뭐 전갱이, 뭐 전갱이 양식장, 양식장. 대신에 씨알은 딱 요 동네 씨알.
너무 크다, 너무 작다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나오는 그 사이즈. 자, 그리고 곧 어두워지죠. 아, 나중에 마리수만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. 자, 그래도 되겠죠. 아, 초저녁부터 시작하세요. 여기는 뭐 민정대로 처음 낚시하시는 분들 손맛 징하게 한번 보시고 싶으면 주말에 오셔가지고 꼭 가족들과 낚시 한번 즐겨보십시오. 자, 잠깐 했는데 뭐 쌍거리 한 번에 3마리 막 그렇게 잡다가 보니까 금방 좋아버렸어요. 자, 오늘 목표 달성 뭐 시간은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. 원체 많으니까. 아, 그리고 고등어. 아이고, 아이고 예쁘다. 고등어 피한 두서리 한번 쫙쫙 냈는데, 자, 영상으로 남기지 못해서 아쉽습니다. 자, 손질해 가지고 밤새 건조시켜 놓겠습니다.